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저희 여기 보니까 조립식 온실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거 제품 조립식 온실 제품은요 모듈형으로 되어 있고 현장에서 직접 바로 철시 조립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네. 볼트와 너트 간단한 공구만 있으시면은 누구나 다 설치가 가능하고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매뉴얼을 보고 참고하시고 조립을 하시면은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이제 설치 시간이 차이가 날 뿐이지 누구나 네. 다 설치가 가능하도록 나온 제품입니다. 네, 설치까지 예. 직접 해주시는 거죠 원래는? 직접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네네. 출장 설치를 이제 나가서 해드리고 네네. 이제 가끔씩 이제 한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이제 직접 설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런 부분들은 직접 설치하는 비용을 좀 빼주시기도 하고. 예, 당연하죠. 아, 일단 제품 가격에는 배송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다. 수도권 기준으로 현재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도권 기준으로. 예, 만약 네. 이제 거리가 더 멀어지면은 네. 이제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불량 이제 더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죠. 네. 평수별로 가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가 이게 단순히 이게 가격을 설명하기가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지금 전시회라서 지금 가격이 조금 디스카운트가 약간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옵션 같은 경우가 고객님들 별로 취향이 달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옵션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형으로 제일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형이 4에 6m 7평짜리 네. 기준으로 네. 예, 금액은 1190만원입니다. 네. 그 가장 작은 사이즈가 아까 얼마였죠? 가장 작은 사이즈는 폭이 2.7이고 길이는 네. 3m고요. 금액은 690만원. 그게 이제 한 4평 정도 되는 거죠? 3평, 4평? 3평 살짝 안 되는 거죠.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서 이동 설치비까지 포함된 가격.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프레임이나 이런 창들은 어떤 소재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네. 강화알루미늄이고요. 네. 벽에 판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네. 폴리카보네이트 4중판입니다. 아, 4중판? 투명하게 유리처럼 보이는 네네, 거는 네네. 폴리카보네이트 5mm 단판. 아, 그러니까 투명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폴리카보네이트에서 반불투명으로 할 수도 있고 정확하게 뭐. 불투명은 아닙니다. 네네. 여기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네. 이게 제품을 보시면은 네네. 고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불투명처럼 보이는구나. 예, 빛이 산란돼가지고 그렇게 네네네네. 보이고요. 네네. 굳이 차이점을 조금 네. 설명을 해드리면은 네네. 단판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높고 가시성이 좋습니다. 유리랑 분간이 안 돼요. 직접 만져보기 네네. 전에는. 네네네. 그게 장점인데 네. 이제 얘랑 얘는 좀 약간 불투명해 보이긴 하지만 투광은 거의 똑같이 됩니다. 그렇구나. 대신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온성이 네.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보통은 여기가 2중이거든요. 근데 예. 지금 이거 4중이네요. 예, 저희가 4중이네. 일부러 4중으로 따로 만든 거. 이거는 굉장히 단열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많이 높습니다. 예. 일반적인 비닐하우스로 계산을 하시면은 거의 한 3중 비닐 정도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은 요 4중판이 들어가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그 이렇게 막 하우스로 요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조립식으로 알루미늄으로 된 걸로 이렇게 4중 단열까지 되는 걸로 해놓으시면 안에 특히 뭐 자재 보관하거나 아니면 비 올 때 날씨 안 좋을 때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거 만들어 드시고 예,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걸로 설치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비닐 같은 거나 이런 거라면 화재 위험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비닐이 워낙 잘 그을리니까 근데 되게 춥거든요. 냉난방비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그렇게 얇게 비닐로 해놓으면. 근데 이렇게 4중으로 하면 단열도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동 설치까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자재비가 만만치 않아서 하우스로만 해도 진짜 한 2-300만원 그냥 나오거든요 요새. 근데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조립식이다 보니까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분해해서 팔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요 그릴 이걸 파는 거네. 이렇게 해서 손 넣어갖고 이렇게 소뚜껑 얹을 수도 있고. 대표님 이거 뭔가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원정에서 편백 사용하고요. 하루에 2시간씩 사용하면 전기요금 한 달에 8,000원밖에 안 납니다. 안에는 네. 내부 온도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네. 의자 밑에 히터가 있는데 히터에는 종이를 올려놔도 종이가 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립식으로 만들어도 이런 식으로 조립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전국 어디든지 배달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화물차 싣고 가가지고 가정용 전기로 설치를 할 수 있고 현장에서 이렇게 나사못만 연결하면 네. 아주 쉽고 빠르게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편백나무죠? 예, 그렇습니다. 안에는 편백나무 옹이가 없는 무절
옹이가 없는 부절편백나무를 썼고 바깥에는 옹이가 있는 유절편백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유절편백나무는 좀 저가형이고 무절은 굉장히 비싼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일반 인터넷에 파는 중국제 싸구려처럼 한 겹으로 만든 게 아니고 네. 여기는 편백나무 중간에 단열재 네. 바깥에 편백나무를 써서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도 뒤틀리지 않고 열이 바깥으로 도망가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을 화면 네. 처리를 해서 티타 밑에서 발생하는 열이 도망가지 않게 해서 안에서 아주 좋은 향을 맡으면서 사우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주문 제작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검색해야 될까요? 요거는 원적외선 편백 사우나 검색하시면 네이버, 이메프, 쿠팡, 옥션에서 네. 구매가 가능한데 거기는 아무래도 수수료가 좀 있어서 네. 뭐 저희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될까요? 여기 전화가 있습니다. 아, 전화번호. 예, 아, 예, 전화번호. 예. 네. 이렇게 전화 주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네, 해주신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2인용 사우나입니다. 원적외선 사우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연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나오세요, 당구장님. 와, 진짜 아. 사우나 있는 기분이야. 그렇지. 와. 요 제품이 뭐라고요? 저희 올고다 로카라는 제품이에요. 아, 이런 올고다? 대리석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아, 올고다. 이게 이제 강화마루라는 거죠? 강마루입니다. 강마루. 네. 올고다 강마루. 똑같은 강마루. 찍어볼게요. 와. 여기 이제 일반 저희 집에 있는 우리 집 거. 이렇게 바로 찍히죠 이렇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아... 그 시공하고 네. 그 문제가 생기면 깨지거나 혹시나. 네. 근데 이러면 뭐 1년 동안 무상 네. AS가 된다고. 저희가 올케어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네. 그 저희 고객 넘버를 다 한 분 한 분 다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분들이 그 올케어 넘버를 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시면 네. 저희가 이렇게 찍히거나 긁힘에 있어서 전부 다 말끔하게 해드릴 1년간. 네. 요즘에 셀프로 건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혹시나 나는 다른 데 모르겠는데 바닥재나 이런 데를 조금 힘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격대가 조금 있다고는 하세요. 근데 1년 AS가 되고 지금 보시는 것도 알겠지만 뭐 아이들이나 반려견들이 있을 때 이런 바닥에 상처 같은 것들 많이 나잖아요. 중간에 보수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건 상처도 안 생기지만 혹시나 생겨도 1년 동안 무상으로 해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거 올고다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 CF도 저희가 했었어요. 네, 예. 그 CF에서도 보면은 네, 뭐 막 떨어뜨리는데 그것도 안심하셔라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그 잘 찍히지도 않지만 찍게 됐을 때 보통 이제 그 판갈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체를 뜯어내고 하면 어차피 복잡한 공정을 보통 일반 강마루에서 하게 되는데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뭐 메꿈제라든가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있어서 걸어왔다가 기가 막히게 지워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강마루 회사들은 소비자가 직접 찍거나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실수로 인한 그 파손 같은 경우는 보장을 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소비자의 과실까지도 다 책임을 져드리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네네. 또 저희는 가격대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비싸지 않습니다. 일반 강마루랑 비교했을 때 결코 비싸지 않는 거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고다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현장에 오시면 이렇게 VR로 이렇게 실제로 적용한 모습을 샘플로 책상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홍 선생님이 계시네요. 왜 갑자기 형이 여기서 나와? 네, 이렇게 색상별로 이게 마루가 아니라 뭐 같아요? 이거? 타일. 그쵸? 대리석 타일 같죠? 어. 아니 이거를 바닥에다만 시공하는 게 아니라 벽에다 시공해도 되겠어. 그러게. 어. 예쁘네요. 어, 예쁘다. 아, 이거 봐요. 팩프렌들리. 아, 미끄러지지 않고. 오,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오, 괜찮다. 아니 그리고 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줄눈. 줄눈이 안 넓어요. 그렇죠, 이거 벽에다 하면 괜찮은데 생각보다? 그러게.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거 벽으로 아트월 같은 거 할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어, 그래. 이거를 바닥에다 하지 말고 벽에다 붙여놓으니까 벽 같네, 꼭, 진짜로. 어, 벽 같네? 벽 같네. 아, 이거 너무 좋네. 펫 프렌들리. 이거. 요새 이런 게 기본이거든. 색상별로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벽체 같은 거 마감할 때 보통 싸게 할 때 도배 같은 걸로 하잖아요. 근데 좀 도배가 안 이뻐요. 저희도 이제 일부 벽면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템바보드, 템바보드. 템바보드가 뭐냐면 이런 것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돌이 있는 거. 이게 이제 사각도 있고
이렇게 굵고 이렇게 동그란 원형도 있어요. 반달. 반달 모형도 있거든요. 이렇게 벽면을 이런 식으로 마감해 놓으면 굉장히 이뻐요. 이렇게 밝은 색도 있는데 이렇게 원목 느낌 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 놓으시면 벽체 일부, 벽체 한 쪽면 정도는 이렇게 마감을 해 놓으시면 굉장히 예뻐요. 골이 깊을수록 더 예뻐요. 그죠? 골이 좀 깊죠? 그래서 요거 이제 템바보드라고 하거든요. 템바보드. 이런 것들로 한번 일부 벽면 마감해 보시면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격도 여기 합성목재라서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원목 느낌이 나거든요.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좀 보고 있어요.